화분이 너무 괜찮아? 신났어. 그러니까 아니 더 짓지 않을 거지? 아 이거 금가리비예요. 금가리비? 갤럿. 네, 엄청 크세. 자 두께 제일 불안정한 두께인 조개 안 넣고? 아니야 이거부터 넣어야 돼. 국수부터 넣어야 돼. 왜? 조개는 금방 돼. 자 여러분 이 조개는 잘 배워두세요. 동죽이라는 조개. 동죽. 와. 이거 바지락. 몽골레. 몽골레. 자, 이거 모시조개. 와. 뿜뿜해요. 엄청. 향, 감칠향. 야, 이건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네. 오, 이거. 와. 와. 오, 이거. 키조개. 사부님, 기가 막혀요. 사부님, 기가 막혀요. 아니, 이게 약 올리는 거라든지. 형 기막혔어? 봐봐 그래도.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없다고? 어. 가리비 같아. 아. 근데 엄청 크잖아. 이게 근데... 왜 키조개냐면 키가 우리 옛날에 키. 쌀 이렇게 할 때 하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겼다고 키조개. 아, 그 이유 때문에. 아. 키조개. 저 홍가리비도 갖고 와. 홍가리비. 홍가리비가 약간 붉은색 가리비. 근데 우리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오. 와. 어, 이뻐요. 이뻐요. 근데 이거 예쁘고 맛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 사부님 그림이 진짜 좋아요. 예뻐요. 장난 아니지. 이런 건 처음 봐요. 어, 핑크 색깔. 박수. 성공. 그림 성공. 와, 국물 맛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와우. 와. 오, 커요. 마이 이게 자이언트 스칼롭이에요.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 검은색 키조개 안에 네. 이렇게 큰 게? 키조개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디 가도 못 산 맛. 너무 이쁘다. 맛있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너무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네. 와. 이거 먼저 이렇게. 일단은 테스트해보고. 확인하고. 아, 시원해요. 아. 뭐가 시원해? 뜨겁기만 하고 막. 오. 오케이. 어우, 좋다. 네. 국물 진짜 예술이다. 국물이 바다의 액기스가 들어가 있어요. 사모님 오늘 국물이 진짜 지졌어요. 지졌어요? 지졌어. 지졌어. 진짜 예술이다. 너무 맛있어.
완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국물이 국물에피스가 들어가 있어. 국물 시원해. 야. 맛있다. 맛있어. 야, 예술이다, 국물. 명이 궁금해요. 선배 명이 어때요? 그래도 외국 사람이 한 한국 친구는 정말 괜찮다. 좀 식감이 되게 뭔가 땡땡한. 다양한. 쌀이더라고요. 겉절이. 오, 가리비 엄청 맛있다. 이게 가리비. 오, 가리비 최고야. 각 바다 쪽마다 다. 오, 가리비 최고야. 역시 갈국수 겉절이 나. 정말. 면이 미쳤어. 어이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섞어놨네. 야 어떻게? 그래도 외국 사람이 한 칼국수 치고는 정말 괜찮다. 괜찮아요? 좀 식감이 되게 뭔가 땡땡해. 땡글땡글. 땡글땡글. 면. 다양한 면 맛을. 지금 면 먹어보면 내 사람의 면이 섞여서 우린 누구 건지 모르는데 네. 자기 건 자기 건 알 거야. 진짜로 자기 건 알아. 네. 어떤 게 자기 건지 알아. 먹어보면. 찾아볼게요. 비주얼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약간 머세꼬인 것 같아. 이거 약간 머세꼬인 것 같아. 이거 머세 거야. 괜히 얇은 게 보여. 이거 막 머세 거야. 괜히 얇은 게 보여. 이거 막 머세 거야. 이게 이건 내 거라고? 서면이야 서면. 이거. 이거야. 네 맞아요. 저 머세 거가 되게 많아요. 안에. 안에.